필록 오브 코리안 메일물술 솔로 원의 투고 코리안 포린 랭귀지 유니버시티 캐프테리아 투게더 커플 오브 웰컴 투 노 에이지 하이 웨이트 바디 타입 6 블랙 와이 게이 스트릿 매러 Today I also had lunch at Changhanpyeong and walked 1 or 2 hours. I don't know where I am. I struggled with four leaves. It's so awesome. Simon and Metallico with several for you more.문이 너무 멋있네요. 이거 예술 아닙니까? 참 이렇게 뜯어보면 멋있는데 여기 가로등이 여기 문 한가운데 이렇게 이런 집도 또 보면은 뜯어보면 참 멋있어요. 문짝만 보면은 굉장히 멋있거든요. 여기는 뾰족한 것도 없고.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.
길목 뭐 돌아다니면서 뭐 옹기놀이도 하고 다마치기 같은 거,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런 골목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이런 골목을 좀 되살려야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자꾸 개발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문화유산으로 네? 남겨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도 말하자면 북촌 한옥마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? 네? 거기만 사람 바꾸나가 모이고 여기도 한 10년 지나면 한옥마을이야 이게. 그렇잖아요. 저런 아파트보다 100번 낫지. 응? 아파트 사면 답답해요. 1층 사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. 내 옛날에 아파트 6층 살다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15층 살고 그 다음에 빌라에 2층으로 이사를 갔거든요. 와, 얼마나 편하게요. 그냥 나가면 바로 슈퍼 있고 막 머리가 다 맑았는데 아 진짜 사람 없더라. 이렇게 뭘 열심히 키우시는지 먹을 것도 아닌데 하나 좀 심으면 되겠구만. 여기는 죽은 나무인지 가지치기를 한 건지 겨울이기는 하지만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지가 하나도 없는데 죽은 거면은 그냥 이거를 잘라서 베어버리는 게 낫죠. 근데 이게 그 풍수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전봇대로 지금 쓰려고 지금 놔둔 것 같아. 죽은 것 같아 내가 볼 때. 풍수를 알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웬 잡풍선이가 이렇게 많아. 집 앞이 이렇게 잡풍선이 이렇게 놔두면 안 좋죠, 풍수에는. 와, 이 발은 진짜 오래됐지만 그래도 뭐 왠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꽃이 이게 아직까지 코스모스인가? 이야, 국화 같은데? 점점 제 목소리가 백종원씨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? 살이 배가 좀 나와서 그런가? 이게 사철나무입니다. 사시사철 팔에서 사철나무가 아주 여기 이렇게 달아 대야 위에다가 이거 풀들어놓은 거 왜 이러는 거예요? 이거 멋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저 궁전 미용실이 있어요. 궁전 했더니 외대역이네요. 외대역 이렇게 대학가 근처가 좀 저렴한 식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음식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여기를 좀 자주 와야겠네. 지금은 뭐 먹을 때가 아니네. 여기 뭐
이렇게 지하철 바로 옆인데 이렇게 상권이 없나?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네. 건너편은 아 여기 이게 그러니까 외대 앞이 아니고 외대 앞 전철역이니까 없을 수도 있죠. 그 외대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요즘에는 대나소나 다 대학생이잖아요.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학생들이 뭐 놀러 다니는 데지. 옛날에는 대학생 한번 그래도 오 하셨는데 요즘은 대학생이라면 글쎄요. 근데 학교는 되게 멋있는데요? 저게 신축 같아 보이는데 옛날부터 저런 건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식당인데요. 오늘은 돈가스만 파나봐요. 8,000원. 싸다. 떡라면이 3,000원. 떡라면, 라면 김밥, 비건 곰밥도 있네. 오랜만이야, 김치 돈가스.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. 여기서 식권은 한번 눌러볼까요? 아 여기서도 하는구나. 카드가 결제 취소가 왜 안 되냐.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네. 외대 아니랄까 봐 다 영어로 썼네. 여기는 스페인어로 써 있어. 라바르 라스 마노스 손을 지세세. 라베세 라스 마노스 콘 하퐁 두란테 30초 동안 물로 오리엔테 뭐라는 거야. 물론 하여튼 시설이에요. 근처에는 역시 상권이 별로 없어요. 바로 앞에는 뭐 이렇게 좀 있고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공부만 하고 놀러 다니진 않나 봐. 외대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나 봐. 사실 뭐 놀려고 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.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. 포차 기린 포차 저녁이 어디겠죠? 눈물 통닭 철판 부대찌개. 어째 메뉴가 30대 40대 아저씨 메뉴야. 이건 좀 좋아하겠다 대학생들이요. 퓨전 부자 베트남 식당. 오색 식당 제육볶음 이런 거 학생들 좋아하겠다.
빵가? 아, 씨. 되게. 무쌈이 저지방은 아니지. 저 칼로리 홍치진에 외대 닭갈비. 그리고 진짜 끝입니다. 학생들이 그렇잖아요.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고 막 학교에서 그 옛날에 우리는 학교에서 뭐 3,000원이면 먹고 그랬거든요. 학교 매점 식당. 근데 그거 먹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나. 활성화가 안 됐어.